사실 30대 이후로 이중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네. 중력과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근육도 늘어지고 약해지면 턱 밑의 조직들이 축 처져서 더 이중턱을 만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아TV에 반가운 손님 나오셨습니다. 성형외과 진료만 12년 차시죠. 네, 바로박이 성형외과에 권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얼굴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중년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고민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 생기는 이중턱입니다. 아, 이중턱. 네. 그렇죠. 살쪄 보이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고민이죠. 네, 얼굴도 커 보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중턱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도대체 이중턱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이중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턱 밑에 지방이 쌓여서, 두 번째는 침샘 비대, 네. 세 번째는 거북목 자세, 아. 네 번째는 노화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지는 거군요. 자, 그럼 첫 번째, 턱 밑 지방 때문에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턱 밑 지방은 이중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말 그대로 턱 밑에 지방이 쌓인 건데요. 네. 체중이 늘면서 전신에 골고루 살이 찌니까 네. 턱 밑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거고 또는 나는 살 별로 안 쪄도 이중턱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런 네. 분들은 사실 네. 잘 살펴보면 네. 무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무턱이라는 거는 턱이 좀 뒤로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아... 보통 우리가 편하게 무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무턱인 분들은 살을 빼도 이중턱이 잘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쉽게 말하면 유전, 뭐 타고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턱 밑 지방 때문에 이중턱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턱 밑에 있는 지방을 줄여야겠죠. 네. 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지방분해 주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지방흡입을 통해서 턱 밑 지방을 빼낼 수 있습니다. 아... 턱 밑 지방이 많지 않은데 무턱이어서 네. 이중턱이 생긴 분들은 흔히 네. 무턱이라고 말하는 하악의 위치를 개선하면은 이중턱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흡입을 여기도 하는군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많이 네. 있네요. 네, 좋습니다. 또 원인이 다르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지는 건데 두 번째는 아까 침샘 비대증이라고 하셨죠? 아, 예. 침샘 비대는 네. 말 그대로 침샘이 커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식습관과 연관이 깊습니다. 뭐 잦은 과식, 뭐 지나친 음주와 흡연 등이 침샘 비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네. 침샘 중에서도 턱 밑샘이 커지면 턱 아랫부분에 양측으로 둥글게 튀어나와서 이중턱처럼 불룩해 보일 수가 있고 귀밑샘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커 보이게 됩니다. 아, 그 여기가 부르니까 얼굴이 커 보이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럴 때에는 사실 침샘 보톡스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 침샘 보톡스. 침샘에 이제 보톡스를 놔주면 침샘 네. 비대를 줄여줘서 얼굴 크기도 좀 작아 보이고 턱 밑에 불룩한 것도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간단하게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북목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중턱까지 유발을 시키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죠, 이렇게. 그렇죠. 목을 네. 앞으로 빼고 고개를 네.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네. 턱 아래 지방은 처지고 근육도 이렇게 늘어져서 이중턱이 생기기 쉬운데요. 네. 이게 반복되면 네. 턱 아래 근육이 이렇게 더 늘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거북목이 더 심해지면 네. 이중턱이 더 심해지는 약간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해요. 네. 또 거북목은 이중턱 네. 이외에도 네. 두통, 그렇죠. 뭐 어깨 통증, 목 통증 이런 근골격계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으로 생긴 이중턱의 경우 지방분해 주사나 지방흡입은 사실 약간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고 결국에는 거북목이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네.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쪽으로 진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권고해 주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턱이 거북목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럼 내가 거북목인지 간단하게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 편하게 정면을 보고 서서 네. 이제 뭐 친구분이나 가족분들한테 옆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하세요. 아,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 이제 어깨의 가운데를 잇는 선과 귓구멍을 잇는 선을 그었을 때 그 각도가 뭐 한 80도에서 직각 사이다. 이러면은 정산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선에서 귓구멍이 그 각도보다 더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구워져 있는 거북목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어보면은 이 각도를 재보면 알 수 있군요. 그렇죠.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네. 이거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중턱이 생기는 이유 네 번째가 바로 노화라고 하셨는데 노화에 대한 이중턱. 이거 사실 고민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그렇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30대 이후로 이중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네. 중력과 노화예요. 중력은 사실 우리 턱밑살을 항상 아래로 당기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 탄력이 좋고 네. 턱밑살을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을 때에는 이중턱이 잘 생기지 않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근육도 늘어지고 약해지면 턱 밑의 조직들이 축 처져서 더 이중턱을 만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딸리니까 그렇죠. 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이중턱은 다시 턱 밑살을 받쳐주는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야, 그렇다면 이 턱 밑살을 받쳐주는 근육을 잘 키워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일단 네. 턱 밑살을 받쳐주는 근육은 네. 우리가 뭐 광경근 혹은 네.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쇄골을 지나 턱뼈 위로 이어지는 마치 널빤지같이 넓은 근육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으면 턱 밑이 덜 처지겠죠. 네. 결국은 이쪽 근육이네요. 그렇죠. 그 네. 근육을 강화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강화시키는 방법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네. 일단 옆으로 돌려서 목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30초씩 버텨주세요. 네. 목을 뒤로 젖힌 후에 네. 입술을 좀 이렇게 뽀뽀하는 것처럼 내밀고 모으면 힘이 좀 더 들어가요, 근육에. 그렇게 해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앉고 네. 그 자세에서 턱 끝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양옆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약간 근에 이렇게 스윙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10번씩 반복해주세요. 이런 스트레칭이랑 운동을 하루에 틈날 때마다 네. 좀 틈틈이 해주시면 네. 이중턱을 좀 완화하는데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따라해보니까 좀 어깨가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노화로 인해서 이제 턱 밑 지방이 생기고 피부 처짐까지 생겼을 때는 사실 운동만으로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진 근육을 뭔가 다시 잡아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간단하게는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턱 밑에 처진 근육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좀 잡아주는 거죠. 네네.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고 뭐 사실 일상생활이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처짐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네. 그런 약간의 비절개적인 방법이나 비침수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거상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절개를 통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처진 근육을 다시 잡아주고 제자리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처짐이 어느 정도 진행한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과 함께 목거상을 통해서 처진 근육과 피부를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처진 부분의 조직을 당겨주고 남는 조직을 잘라내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오늘 권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중턱이 원인과 함께 해결책 또 이중턱을 없앨 수 있는 운동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중턱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고민했는데 내가 왜 이중턱이 생겼는지를 알고 나면 해결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권희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